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나흘간에 걸친 대회였었는데요. 그 컨벤션 효과 덕분인지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무려 7%포인트나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선거 자금 모금에 있어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 후에 해리스 캠프의 7월 후원금은 3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트럼프 캠프 모금액은 1억 4천만 달러, 약 1,800억 원 정도로 해리스 캠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제 약 두 달, 정확히 70일 남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는 정말 모든 수를 동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 중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비록 크지 않지만 지금 같은 초박빙 대결에서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5% 정도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가 그 5%를 다 가져갈지 아니면 반대로 로버트 케네디 지지자들이 해리스에게 넘어갈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에 벌어질 큰 이벤트는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10일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약간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벼랑간 토론 주관 방송사인 A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토론에 불참 가능성도 있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2024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사퇴 후에도 큰 혼란 없이 정말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놀랍게 일사불란하게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유세에 돌입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그리고 이번 나흘간의 일정을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달군 건 여러 찬조 연사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나흘 동안 어떤 인물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해리스와 팀 월즈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호소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로서는 아주 신나는 전당대회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트럼프한테 지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열정적인 후보가 나오니까. United States, Kamala Harris. Kamala Harris. 이게 이제 각 주마다 롤콜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와서 했네요. And the next Vice President, Tim Walz. 자, 그리고 미셸 오바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민주당원들한테 물었을 때 가장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바로 그 미셸 오바마입니다. Something wonderfully magical is in the air, isn't it? Yeah. You know, we're feeling it here in this arena, but it's spreading all across this country we love. A familiar feeling that's been buried too deep for far too long.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t's the contagious power of hope. 아메리카, hope is making a comeback. 예. It's up to us to remember what Kamala's mother told her. Don't just sit around and complain. Do something. So,
If they lie about her, and they will, we've got to do something. If we see a bad poll, and we will, we got to put down that phone and do something. If we start feeling tired, if we start feeling that dread creeping back in, we got to pick ourselves up, throw water on our face, and what? Even if I am the only person stupid enough to speak after Michelle Obama. There's the childish nicknames, the crazy conspiracy theories, this weird obsession with crowd sizes. We do not need four more years of bluster and bumbling and chaos. We have seen that movie before, and we all know that the sequel is usually worse. America's ready for a new chapter. America's ready for a better story.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미셸 오바마가 나와서 그 호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 우리한테 희망이 다시 돌아왔고 그 한때 민주당이 잃었던 그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남편 얘기죠. 버락 오바마의 가장 유명했던 구호가 Audacity of Hope.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된다. Audacity라는 게 뭡니까? 이 용감한 거의 만용적인 정말 감히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이제 책도 베스트셀러도 쓰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호프를 갖다가 다시 언급을 하면서 자기 남편 때를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다 하는 얘기가 지금 해리스가 연출하고 있는 해리스가 후보가 된 다음부터 연출하기 시작했던 그 민주당을 휩싸기 시작했던 그 분위기는 마지막으로 그런 거를 민주당원들이 느껴본 게 바로 오바마가 당선될 때 정말로 그때의 획기적인 일이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분위기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4년 그리고 사실 바이든 4년 동안에도 그때 오바마 때의 그 정말 미래에 대한 낙관이랄까 뭐 미국의 그 진보성에 대한 그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다 사라졌었다가 이번에 참 우여곡절 끝에 해필이면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서 그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되살아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남편 오바마가 나와서는 참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 같은 바보는 없다 내가 제일 바보다 감히 미셸 오바마 다음에 연설을 이어서 한다라는 참 뭐 이제 이러면서 자기 부인을 한번 치켜 세워줬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는 지금 우리가 절대로 이 사람을 다시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보내서는 안 된다. 이 이상한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별명이나 지으려고 그러고 뭐 그 여러 가지 음모론에만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 군중 사이즈에 대해서 거의 이상한 집착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사실은 오바마나 이런 데는 전혀 하질 않았었는데 그동안에는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트럼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트럼프 4년 충분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이 영화 다 봤다. 이 영화 다 봤는데 그 사람 다시 그 대통령이 돼버리면 뭡니까? 그러면 그 영화의 후속편이 나오는 거다. 근데 여러분 다 알지 않느냐? 후속편 치고 전편보다 제대로 된 영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전편보다도
만일에 트럼프가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더 나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 비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뽑을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합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 두 사람의 연설을 한번 쭉 다 보시면은 정말로 아 정치 연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연설이라는 게 이렇게 그 고조 높낮이 그야말로 관중을 완전히 끌어당길 줄 아는 그런 참 고도의 연설의 실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번 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감동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연단에 이른 그 인물 중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토크쇼 호스트 오프라 윈프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둘의 연설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Two days ago I turned 78, the oldest man in my family for four generations. And the only personal vanity I want to assert is I'm still younger than Donald Trump. He's like one of those tenors opening up before he walks out on stage like I did, trying to get his lungs open by sing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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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When Kamala Harris is president, every day will begin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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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모든 선거 전략은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다. 자기보다 이제 3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속 울고 먹었는데 이제 드디어 59살밖에 안 된 해리스가 후보가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히 역공을 취하면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야, 내가 78이고 우리 집안에서 4대째 내가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도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직도 내가 트럼프보다는 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통 테너들이 그러니까 가수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커튼 뒤에서 이제 목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미미미미미 이제 도레미파솔라시 할 때 그 미미미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나 자기밖에 모른다. 미미미미미 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꼭 그런 꼴이다. 그 무대에서 뒤에서도 맨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거다. 근데 만일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해리스는 미미미가 아니라 유유유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면서 또 한 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연설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So fired up. We can't wait to leave here and do something. This election isn't about us and them. It's about you and me and what we want our futures to look like. There are choices to be made when we cast our ballot. Now, there's a certain candidate that says if we just go to the polls this one time, We are Americans. Let us choose loyalty to the Constitution over loyalty to any individual. Because that's the best of America. And let us choose optimism over cynicism. Because that's the best of America. And let us choose inclusion over retribution. Let us choose common sense over nonsense.
Let us choose honor and let us choose joy. 네, 그 오프라 윈프리도 나와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그야말로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o something. Do something이라는데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해서 뭐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러고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너 stop complaining. 자꾸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do something. 어떻게 해봐. 그럼 우리말로 하면 가만히 있지 마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지 마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야, 이 분위기 난 너무 좋아갖고 지금 빨리 여기를 나가서 뭐를 해?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하고 그 사람들을 해리스한테 투표하도록 독려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한 번만 투표하면 된다고 어떤 기독교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한 거를 또 언급하면서 이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 민주당에서 곡해를 하는 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실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 단체에 가가지고 기독교 단체에 가서 딱 한 번만 투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근본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민 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지지는 많이 보내는데 정작 투표장에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이번 한 번만 좀 나와서 투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도 늘 하듯이 안 나와도 사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맥락 없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트럼프가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독재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거 봐라, 이제 이 사람들 앞에다 놓고서는 이제 앞으로는 한 번만 투표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부터 이제 마치 그 영구 집권을 하면서 이제 독재를 할 것 같이 그래서 저 투표할 필요 없어진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제 곡해를 사실 하고 있는 거지만 뭐 아무튼 뭐 정치적인 지금 정치니까 그런 걸 10분 민주당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We're not going back. 그게 유명한 이제 해리스의 그 구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참 또 하나 우리가 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정치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현직 정부가 현 정권은 바이든하고 해리스 정권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정상적인 유세였었으면은 누가 we're not going back 그러면은 사실 지금 있는 그렇죠? 이 바이든하고 해리스 정권으로 돌아 그걸 다시 뽑지 않겠다는 뜻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후보가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새 후보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돌려버린 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게 그 전직이었던 트럼프를 재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사실 그렇게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 해리스 입장에서는 해리스의 가장 곤란한 입장이 뭐냐면 지금 현직 부통령으로서 지금 바이든의 예를 들어서 공화당들이 지적하고 있는 실책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책임을 질 거고 얼마나 그걸로부터 자기를 단절시킬 것이냐인데 사실 자기가 부통령인 정권의 정책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단절시킬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상 희한하게 마치 트럼프가 기존 정권이고 그리고 그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자기는 마치 전혀 새로운 물론 후보로서는 새롭지만 그렇지만 정권으로 봐서는 구정권이 사실 그 되는 셈인데도 그거를 아주 묘하게 지금 타고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 누구냐 하면요. 공화당에 그러니까 트럼프 때에 아주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고 공화당의 유명한 의원들이고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예 민주당 전당대회 연사로 나서서 정말 트럼프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는데요. 왼쪽부터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대변이었던 스테파니 그리숨, 가운데는
애덤 킨징거 전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그리고 트럼프를 비판하다가 공화당에서 아예 제명된 조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 이 사람들이 해리스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그리셈이 그래요. 자기는 트럼프가 현직에 있을 때 내내 모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무조건 마라라고 그 트럼프의 마이애미에 있는 그 저택에 가서 지냈다. 그만큼 자기는 완전히 트럼프 바였다 그야말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느낀 게 그 깨달았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카메라나 이런 데 대중 앞에서 하는 얘기와 사적인 순간에 하는 얘기 특히 자기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지지자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 머저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를 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마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갔을 때 그때 그 자기가 옆에 멜라니가 있었습니다. 멜라니 저 트럼프가 그 영부인이 그래서 멜라니 보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이게 가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멜라니가 딱 no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날 그만뒀답니다. 11월 대선에 반 트럼프 공화당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대미는 역시 해리스가 장식했습니다. 마지막 날 해리스의 대선 후보 연설이 있었는데요. 2만 명의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정말 나흘에 걸쳐서 잔뜩 분위기를 끌어올린 데 딱 그 정점에 연단에 오른 해리스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미국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가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연설을 잘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연설을 아주 잘했습니다. 해리스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amala Harris. On behalf of my mother and everyone who has ever set out on their own unlikely journey, on behalf of Americans like the people I grew up with, people who work hard, chase their dreams, and look out for one another, on behalf of everyone whose story could only be written, in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ur nation with this election has a precious, fleeting opportunity to move past the bitterness, cynicism, and divisive battles of the past, a chance to chart a new way forward. Not as members of any one party or faction, but as Americans. And let me say, I know there are people of various political views watching tonight, and I want you to know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You can always trust me to put country above party and self, to hold sacred America's fundamental principles, from the rule of law to free and fair elections to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So let's get out there. Let's
Let us write the next great chapter in the most extraordinary story ever told.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all. 자기의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인도에서 어렸을 때에 의사가 돼서 그 암을 고치고 싶어서 미국에 건너와서 의사가 되려고 해서 건너와서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를 낳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자기가 항상 살던 동네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부자 동네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서로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돕고 항상 돌봐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의 그 사회에서 자기가 자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일생 같은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민을 온 인도 여자였고 아버지는 자마이카에서 이민을 온 그 흑인 남자였는데 그 딸이 이렇게 해서 미국의 상원의원을 하고 미국의 부통령을 하고 이제 대선 후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이런 스토리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소설은 쓸 수가 없다. 이거는 greatest story ever told. 정말 놀라운. 보통 사실 그 표현을 greatest story ever told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런 얘기에다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에서만 가능한 얘기다. 근데 그 얘기 역시 뭐냐면은 오바마의 거를 그대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같이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삐쩍 마른 애가 젊은 애가 이런 거를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도 불가능이다.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죠. 오바마, 클린턴,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따로 연설을 하지만 거기를 항상 관통하는 구호도 그렇고 테마가 그렇고 모든 것이 관통하는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공통으로 관통하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결국 전부 다 해리스를 통하게 하는 그러한 그 나흘간에 수십 명이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그 관통하는 얘기가 있고 서사가 있음으로 해갖고 이 굉장히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그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중단함과 동시에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F. 케네디가 원래는 먼저 해리스 쪽으로 전화를 해갖고 연락을 해서 해리스를 한번 만나보려고 했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두고 당신을 지지하면 그래도 내각에서 뭐 장관 자리 하나 주지 않겠냐 뭐 이제 아마 그런 그 협상을 딜을 하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리스 측에서는 그걸 잘라버렸고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다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와서 직접 만나고 그랬다. 케네디 지지세는 약 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 이제 정말 중요한 다만 1% 2%라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조지아주 같은 데는 지난번 대선에서는 12,000표 차이로 그 승패가 갈렸었던 거고요. 미시간도 그랬고 뭐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1, 2%도 전혀 우습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애리조나 주 유세 현장에도 함께 나타났었는데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He is a great person. I've known him for so long, for the past 16 months. Robert F. Kennedy Jr.
grounded in the American values of his father, Robert Kennedy, a great man, and his uncle, President John F. Kennedy. And I know that they are looking down right now, and they are very, very proud of Bobby. I'm proud of Bobby. You want to know the truth? Thank you. The best way to build a safe America is to rebuild our industrial base and rebuild the middle class in this country. And don't you want a president who's going to get us out of the wars and who's going to rebuild the middle class in this country? Don't you want a safe environment for your children? And don't you want a president that's going to make America healthy again?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에,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팔을 그 지난 60년 동안 대표해왔던 그 케네디 가문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로 돌아서리라고는 참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예방 접종 반대 운동을 해온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이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백신 같은 거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이제 바이든하고 해리스 같은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서든지 백신을 전 국민한테 맞춰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로버트 F. 케네디는 지금까지도 코로나 백신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백신을 일체 맞추면 안 된다. 학교에서 절대로 공립학교에서 그런 거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갖고 로버트 F. 케네디한테 무슨 뭐 모르겠어요. 무슨 환경부나 뭐 이런 쪽에 뭘 일을 맡기면은 혹시나 정말로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까지 미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좀 황당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그 유명한 공원이에요. 거기서 언제 이 곰 새끼 곰 한 마리가 죽어 있는 사체가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제 그랬는데 다들 이제 그거 그냥 해결을 못 하고 넘어간 사건 미제의 사건으로 남았었는데 자기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 길에서 이제 미국 고속도로에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곰 새끼를 치웠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 곰 새끼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라 하냐면 아, 이 곰 새끼를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And in front of me hit a bear and killed it. A young bear. So I pulled over and I picked up the bear and put him in the back of my van and it was very good condition and I was going to and put the meat in my refrigerator. And you can do that in New York State. You can get a bear tag for a roadkill bear. 근데 또 마침 그때 어디 다른 데를 들려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에다 싣고 가다가 딴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도저히 그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I said, let's go put the bear in Central Park and we'll make it look like he got hit by a bike. fun, funny for people.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정말로 이상하다. 지금 뭔가가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하여튼 뭔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계속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지지도 떨어졌었는데 해리스가 바이든 대신에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해리스는 찍을 만하다고 글로 움직이면서 사실 케네디의 지지도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한때 그 지지율이 10%를 상회하던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였었는데요.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7월 20일에는 8.7%까지 갔었던 케네디의 그 지지율이 8월 22일에는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론이 점점 다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케네디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어느 쪽하고 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딜을 받아들인 게 결국은 트럼프 쪽이니까 아마 트럼프 쪽에서는 훨씬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버트 케네디가 백신 접종 반대 운동을 벌이는 거는 그거는 사실 트럼프 쪽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로버트 케네디가 표를 가져가면 그 표의 대부분이 트럼프 표를 깎아먹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다 그 얘기들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빨리 로버트 케네디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무튼 해리스 쪽에서는 이제 거절을 했었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네디가의 형제들, 즉 로버트 F. 케네디의 다른 딸, 아들들 그리고 이제 조카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만 해도 그때도 바이든을 지지하고 케네디 주니어를 비판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바비 케네디 주니어의 로버트의 애칭이 바비입니다. 바비 케네디의 결정은 가족이 소중히 여겨온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그 비판을 했고요. 특히 그 저 여동생인 캐리 케네디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발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캐리 케네디는 방송 인터뷰까지 하면서 오빠의 선언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MSNBC와의 인터뷰, 캐리 케네디 그 인터뷰, 오빠를 비난한 인터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I'm outraged and disgusted by my brother's gaudy and obscene embrace of Donald Trump. And I think if my dad were alive today, the real Robert Kennedy would have detested almost everything Donald Trump represents. His 굉장히 집안으로서는 비극을 많이 겪었던 집안이지만 이거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치욕적인 정치적인 그 변절이 되어버리니까 저기 아버지와 자기 아저씨에 대한 큰아버지에 대한 그 이념에 미국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그 이념에 대한 변절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가족들이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또 한 번 이제 그 해리스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거의 다 인신공격이고 정책 얘기 같은 거를 이제 하질 않고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굉장히 솔직담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괜히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뭐 미사여구 쓰지 않고 아주 그냥 느낀 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었던 건데 사실 그 전략을 짓고 먹고 전화에 뭐 바꿀 수도 없겠죠. 그래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하도 이제 옆에서들 그러니까 가서 또 이제 유세에 가서 야, 내 참모들이 나보고 자꾸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인신공격하지 말고 정책 토론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 나 그거 못 하겠다. 나 그냥 인신공격 하는 거 계속 하겠다.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Kamala, you're fired. You're fired. Get out. Get out. Sir, please stick to policy. Don't stick to personality. You should be nice to people, sir. You have to be nice. I call them up. My geniuses, they get paid a fortune. Actually, not that much. But I call up my people. I say, they're knocking the hell out of me, and you say, I shouldn't get personal. I have to get personal, don't I? I have to get personal. They get personal, but I'm going to do my best. So they're allowed to get personal with me, but I'm not allowed to get personal to them.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9월 10일 날 예정이 돼 있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입니다. 이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든하고 해서 CNN하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ABC와 한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를 CNN에서 이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해리스하고 9월 10일 날 ABC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난 ABC는 가짜 뉴스 하는 데라서 난 안 하겠다. 너무 일방적으로 저쪽 편이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막 해리스 측에서 저 겁쟁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거꾸로 어쨌습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ABC도 하고 Fox 뉴스도 하고 뭐
NBC도 하고 CBS도 하고 여러 군데로 하자. 이제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해리스 측에서 아니 우선 9월 10일 거나 제대로 하고 보자. 그리고 이제 9월 10일 날 하는 걸로 거기까지 이제 결정이 돼서 아 그럼 9월 10일 날은 이제 열리는 거구나. 본격적인 토론이 처음으로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TV 토론이 성사가 됐구나 하고 있는 차였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양쪽이 진행 방식에 갖고 서로가 뭔가를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또 이 토론 자체가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있고 그 틈을 타서 또 토론 주관사를 놓고서 트럼프는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I watched ABC fake news this morning. Both lightweight reporter Jonathan Clark's ridiculous and biased interview of Tom Cotton. 그 톰 커튼이 아켄소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 젊은 47밖에 안 된 그 젊은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그 상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자기가 봤는데 야 이날도 옛날에 나한테 지난번에 나한테 한 것 같이 이 ABC에 그 했던 이 lightweight라는 게 뭐지 애숭이 엉터리 기자 조나선 칼즈의 말도 안 되고 편파적인 인터뷰 톰 커튼하고 하는 인터뷰 봤냐 이런 상황이 ABC가 결국은 저런데 이번 커튼하고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저 모양인데 내가 거기를 도대체 왜 나갔냐 그리고 이제 조지 스테파노플러스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 바이든하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토론하고 실패를 하고 나와서 그걸 만회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ABC 뉴스에 스테파노플러스하고 이제 또 인터뷰를 했었죠. 근데 그 인터뷰에서도 전혀 그 나이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불식을 못 시키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조지 스테파노플러스까지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해리스는 Fox나 NBC나 CBS, CNN 이런 것들을 다 거절을 했느냐. 해리스 측에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요. 마이크를 그 상대방이 토론할 때는 토론 안 하는 사람의 마이크를 끄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토론이 성사될 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그때 바이든이 요구를 했었고 트럼프 쪽에서 그걸 양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옆에서 자꾸 누가 자기가 얘기할 때 끼어들고 떠들고 하면은 전혀 얘기를 잘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더 그렇습니다만 2020년 대선 토론 때도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트럼프가 계속 끼어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유명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토론을 하는 조건으로서 마이크를 상대방 발언할 때 마이크 오프 그거를 이제 합의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측에서 놀랍게 아니다. 우리 이번엔 켜고 하자. 계속 켜놓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기존에 어렵게 합의했던 거에 대해서 먼저 사실은 이의를 제기한 게 해리스 측입니다. 근데 사실 다들 왜 해리스 측에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켜놓고 계속 방해하고 이러는 게 트럼프의 강점이고 그 사람의 장기인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해리스 측에서는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지금 특히 이게 그 4년 전 하고 이제 전혀 다른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마이크를 켜놓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하는 모습을 오히려 미국의 유권자들이 생생하게 좀 봐야 된다. 그걸 보이는 것이 그것이 결코 해리스한테 불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계산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리스는 바이든 같이 뭐라 그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분명히 굉장히 강한 반격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반격을 하는 모습을 옛날에 상원 의원 때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이크를 켜놓자 이랬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기화를 해갖고 트럼프 쪽에서는 거 봐라 또 뭐 규칙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지 않아도 ABC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김에 그냥 ABC 욕 한 번 더 하면서 이거 과연 할 건지 말 건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 트럼프가 저거 이제 그만두려고 또 빠져나가려는 거구나. 그만두려고 하는 거구나.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계속 이제 내가 ABC에서 할지 뭐 할지 그동안에 이제 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는 장면들을 쭉 편집을 해서 놓으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뭔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면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는 치킨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겁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애들끼리도 야 뭐 하다가 치킨 그러면은 너 겁쟁이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이 자꾸 토론 문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결국은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이 겁쟁이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그 닭이 꼬꼬닥거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지금 광고를 바로 또 띄우기도 했었습니다. 꼭 그만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이런 일을 앞세우고는 항상 뭐냐면 자기가 끝까지 할지 안 할지 모든 사람들이 늘 그거에 대해서 이럴지 저럴지 궁금해하게끔 만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것조차도 너무나 많은 여론의 관심이 해리스한테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쪽으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선거는 이제부터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9월 달 그 레이버데이 그러니까 노동절 미국의 노동절이죠. 미국의 노동절은 9월 6일인데 그 날이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핵심 지지층자들 사이를 이제 그거를 모으고 당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그 규합을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들을 양쪽이 거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선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곧 후보 간의 토론이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우편 투표가 이제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대선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미국의 대선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